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지드 바디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리지드 바디와 반대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소프트 바디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3D 모델링된 오브젝트들은 전부 다 점과 점 사이를 이어주는 엣지, 그리고 엣지로 둘러싸인 공간을 채워주는 페이스로 만들어져 있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를 이어준 이 엣지는 길이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소프트 바디는 이 엣지를 스프링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하게 되는데요. 어떤 설정을 쥐어주는가에 따라서 오브젝트의 특성이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소프트 바디의 물리 시뮬레이터가 이렇게 심플하게 작동하지는 않아요. 간격을 조정할 때 훨씬 더 복잡한 개념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것까지. 자, 그러면 오브젝트를 소프트 바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피직스 프로퍼티 들어가서요. 여기에 소프트 바디 시뮬레이터가 있죠. 이걸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이 물체는 이제 소프트 바디가 됐어요. 타임라인의 재생을 한번 해보죠. 자, 근데 리지드 바디 때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 리지드 바디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순간 떨어졌어요. 근데 소프트 바디는 이렇게 제자리에서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소프트 바디 시뮬레이터 안에 골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이 골이 활성화가 되어 있게 되면 소프트 바디 안에 있는 각각의 버텍스들이 우리가 부여한 이 속성들을 지키고자 하는 속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요. 물체는 흔들리는 것 같지만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중심점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는 순간 각각의 버텍스들은 중력과 이 무게 있죠. 1kg이라고 돼 있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순간 버텍스들은 중력과 무게의 영향을 받아서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골이라고 하는 옵션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고수하고자 하는 성향 속성이 생겨서 내려갔다가 탄성 때문에 다시 올라왔다가 물리적인 작용과 그에 대한 리액션으로 흔들리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골이라고 하는 옵션을 꺼주게 되면 위치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물리적 작용만 구현하게 되겠죠. 골 옵션을 껐으니까 재생해 볼게요.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도 중심점은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이번에는 소프트 바디가 떨어질 때 이거를 받쳐주는 바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일단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Shift A 눌러서 플레인을 만들어 줄게요. 크게 하겠습니다. 30m. 소프트 바디의 충돌은 어떻게 구현해야 되냐면 우리가 파티클 애니메이션 배울 때 사용했던 충돌을 나타내는 컬리전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리지드 바디를 제외한 다른 시뮬레이터들은 전부 다 컬리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 바닥면을 클릭하고요. 컬리전을 활성화해 줄게요. 자, 그리고 재생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네. 떨어져서 튕겼다가 이게 그대로 무너져 버리죠. 일단 소프트 바디가 사실적으로 보이려면 버텍스가 많이 나눠져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욕심부려서 막 나누게 되면 시뮬레이션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작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탭 누르고요.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섭디바이드를 좀 해줄게요. 그 다음에 소프트 바디를 제대로 이해할 때는 솔리드 모드로 보는 것보다는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와이어 프레임 뷰로 재생 한번 해볼게요. 쑥 떨어지는데 그대로 찌그러집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이 손을 대게 되는 옵션부터 좀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이 엣지입니다. 근데 왜 엣지를 다루게 될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프트 바디는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를 연결하는 엣지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엣지에 옵션을 부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옵션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살펴볼 거는 밴딩이라고 하는 옵션이에요. 딱 떨어지자마자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죠. 자, 여기에서 밴딩 옵션을 1만 줘볼게요. 1만 주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많이 찌그러지긴 하지만 그래도 원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이 밴딩이라고 하는 옵션이 하는 일은 자, 여기에 버텍스가 있고 여기에 버텍스가 있고 여기에 버텍스가 있어요.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를 연결할 때 이 버텍스 사이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했을 때 완전히 찌그러지겠죠. 이렇게. 근데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에 가상의 연결점이 생기고 버텍스 간에 힘이 생긴다면 물리적으로 압력이 가해졌을 때 툭 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밴딩이 하는 역할이 이거예요. 자, 그래서 밴딩 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심하게 찌그러지고요. 밴딩 값이 올라가면 버티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지는 정도가 약해져요. 자, Shift D 누르고 X축으로 좀 빼주고요. 이쪽은 밴딩을 1만 줬고요. 이쪽은 밴딩을 10을 주겠습니다. 재생해 볼게요.
자, 충격을 받은 순간을 보면 밴딩 값이 1인 오브젝트는 엣지가 접혀지는 각도들이 꽤 크죠. 근데 자, 밴딩을 10으로 준 오브젝트를 보면 90도까지 꺾어진 엣지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죠. 밴딩 옵션 값이 높아지면 접혀지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밴딩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옵션 하나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건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옵션이에요. 밴딩을 다시 끄고 이쪽은 스티프니스가 없고요. 이쪽은 스티프니스가 있습니다. 자, 재생해 볼게요. 찌그러지긴 찌그러지는데 뭔가 스티프니스는 덜 찌그러진 것처럼 보이죠. 스티프니스 옵션이 켜져 있는 오브젝트는 4개의 버텍스로 만들어진 이 쿼드 사각형 이 페이스들이 뭐 뒤틀리거나 하지 않아요. 사각형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생겨요. 그래서 보면 사각형들이 다 살아있죠. 다 사각형 모양들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여기는 겹쳐진 부분인 것 같아요. 스티프니스가 없는 오브젝트를 살펴보면요. 사각형들이 다 깨져 있습니다. 이게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거고요. 스티프니스는 다시 끄고 다른 옵션들을 좀 살펴볼게요. 밴딩을 1만 주겠습니다. 풀과 푸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엣지를 스프링처럼 다룬다고 했죠. 자, 어떤 스프링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스프링을 쭉 잡아 늘리는데 이 풀이라고 하는 값이 뭐냐면 이 잡아당기는 힘에 대한 저항력이에요. 이 풀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잘 안 늘어나려고 버팁니다. 푸시를 0으로 하고요. 풀 값은 최대값이 0.999예요. 그냥 1을 입력하면 이렇게 0.999가 돼요. 한번 재생해 볼게요. 내려오면서부터 찌그러져 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안 늘어나려고 버티는 힘이라고 한다면 늘어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겠죠. 그래서 풀값이 이런 식으로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쪼그러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찌그러지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푸시라고 하는 옵션은 자 풀을 0으로 하고 푸시에다가 최대값을 적을게요. 자 푸시라고 하는 옵션은 눌리는 힘에 대한 저항력이에요. 안 눌리려면 반대로 어떻게 힘을 줘야 될까요?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면요. 얘는 확장되면서 깨져버립니다. 눌리는 힘에 대한 저항은 팽창하려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팽창하면서 이런 식으로 깨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푸쉬와 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풀과 푸쉬 값의 옵션을 바꿀게요. 0.7 줄까요? 0.7 이 정도 해보겠습니다. 재생하면 네. 자, 그 다음에 댐퍼라고 하는 옵션은 물리 애니메이션 할 때 많이 나오는 용어죠. 네, 완충작용을 하는 겁니다. 댐퍼 값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조금 있어야 이렇게 막 이게 짜잘한 움직임이 좀 없이 깔끔한 동작이 돼요. 두 개의 오브젝트 중에서 얘는 댐퍼가 0이고요. 얘는 댐프가 50입니다. 자, 똑같이 한번 추락을 시켜볼게요. 댐퍼 값이 최대로 주어진 오브젝트가 더 짜잘짜잘한 흔들림 같은 게 잘 정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가운데 면들의 엣지들이 얘는 일치해서 하나로 보이는데 얘는 다 어긋나 있죠. 그만큼 댐퍼가 0인 오브젝트가 더 자잘한 움직임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 이 옵션은 뭐냐면요. 소프트바디에 어떤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을 때 충격을 받았던 그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에요. 플라스티시티 값을 최대로 지어주게 되면 다른 물체와 충돌을 했을 때 이렇게 탁 충돌했을 때 만들어진 이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얘는 플라스티시티가 0이고요. 얘는 플라스티시티가 100입니다. 아이고, 뭐를 쓴 거야? 100입니다. 다른 옵션들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밴딩이 오고 그 다음에 풀 푸시는 똑같이 7인데 이 오브젝트는 충돌했을 때 만들어진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플라스티시티의 속성입니다. 자, 밴딩은 아까 해봤고요. 그 밑에 랭스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의 거리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재 랭스 값이 0으로 돼 있죠. 0은 그냥 랭스 옵션이 꺼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50 줘보면요. 자, 재생해 볼게요. 줄어들죠. 자, 50을 줬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는 50이라고 하는 값이 아니라 50%예요. 그래서 원래 엣지의 길이의 절반 길이로 다 줄여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뭐 150 이렇게 키워주면 봉 하고 확장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게 랭스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컬리전 엣지, 그 다음에 페이스. 이 두 개는 뭐냐면요. 충돌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더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한 거예요. 페이스에다 마우스를 올려보면 뒤에 써있는 말이 can be very slow. 아주 느려질 수 있다. 에어로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거는 바람이 분다거나 하는 물리적 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설정해주는 옵션이고요. 스티프니스는 아까 만져봤죠.
자, 옵션 이거 켜줄게요.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컬리전 컬렉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바닥면이 컬리전 속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사각형은 이 바닥 플레인에 닿으면 멈춥니다. 충돌하게 돼요. 이 플레인을 다른 컬렉션에다가 넣어볼게요. 자, M 눌러서 무브트 컬렉션에서 여기 뭐 뉴 컬렉션, 컬렉션 2, 플레인이 컬렉션 2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소프트 바디에 컬리전 컬렉션에다가 플레인이 없는 컬렉션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요,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다시 꺼줄게요. 자, 오브젝트 첫 번째 프릭션은 마찰이고 두 번째는 무게죠. 그 밑에 컨트롤 포인트라 그래서 버텍스 그룹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손대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인을 살짝 숨겨주고요. 자, 웨이트 페인트 모드로 들어가서요. 아랫면에다가 한번 칠해볼게요. 뭐 이렇게 웨이트 페인트를 칠해주고요. 여기 버텍스 그룹에 그룹이라고 하는 게 하나 생겨있죠. 소프트 바디 오브젝트 옵션 안에 컨트롤 포인트를 이 그룹으로 지정해볼게요. 골을 활성화해주겠습니다. 떨어지니까.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웨이트 페인트를 칠한 부분만 더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버텍스 그룹에 웨이트 페인트를 칠을 하게 되면요. 자, 이 웨이트가 1인 부분의 무게가 여기서 만들어준 100kg이 되는 거예요. 여기 매스 질량 옵션에서 우리가 입력해주는 무게가 웨이트 페인트의 1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룹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브젝트 아래쪽에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스피드 값이 주어져 있죠. 이거는 시뮬레이션이 구현되는 속도를 말하는데요. 자, 그냥 현재 스피드가 1인 상태에서 이렇게 툭 떨어져 볼게요. 자, 이렇게 딱 플레인에 닿는 지점이 37프레임인데 스피드를 2로 올려보면요, 더 빨리 떨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 값을 조정할 때 블렌더 매뉴얼 사이트에 가서 살펴보면요, 초당 25프레임짜리 애니메이션에서는요 스피드를 1.3으로 지정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비율이 가장 현실적인 속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32.5 나누기 프레임이 시뮬레이션 스피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비율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60프레임짜리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32.5 나누기 60, 0.54 이 정도 속도로 시뮬레이션 스피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캐쉬라고 하는 옵션은 시뮬레이터가 매번 모든 계산을 다 수행하게 되면 시스템이 너무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각각 버텍스가 가져야 되는 값들을 계산을 해놓고 그 계산을 가져다 쓰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입력해놓은 옵션 값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를 캐쉬 메모리에 저장을 하려면 여기 베이크를 누르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해놓는 범위 1프레임부터 250프레임으로 돼 있는데 그냥 딱 100프레임만 할게요. 자, 그리고 베이크 누르면 캐시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새로운 캐시를 이렇게 생성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버텍스가 많은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 한번 시뮬레이션 계산하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이거를 이게 나은가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하고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하면은 삶이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옵션 값을 달리 해가지고 좀 저장을 하면 좋은데요. 밴딩이 10인 상태에서 이거를 시뮬레이션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옵션을 바꾸려면 딜리트 베이크를 해서 시뮬레이션 결과값 값을 삭제해줘야 이 옵션들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다가 이름을 써줄게요. 밴딩 10짜리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를 하나 누르고 밴딩 1짜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옵션들이 활성화가 됐죠. 왜냐면 새로운 캐시 영역을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1 해놓고 똑같이 베이크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언제든지 내가 바꿔놓은 옵션의 결과물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밴딩이 1, 자, 밴딩 10짜리가 어땠더라? 라고 보려면 여기 캐시를 누르고 재생해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옵션 값들을 캐시 메모리에 저장해 놓고 사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바디에서 엣지만큼 중요한 옵션이 골인데요. 골 옵션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내가 규정한 위치 값이나 회전 값을 지키려고 한다고 했죠. 자,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흔들흔들 합니다. 자, 얘가 흔들흔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정해준 이 위치를 100% 지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버텍스들로 하여금 내가 지정한 그 위치를 어느 정도의 세기로 버틸까? 요거를 골 안에 옵션에 스트렝스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여기서 결정해주는 겁니다. 여기 디폴트 값을 1로 올려볼게요. 시뮬레이션 하면 안 움직입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0.3 이렇게 해놓게 되면요. 자, 재생해볼게요. 그러면 더 심하게 흔들립니다. 0.3 해놓으면요. 30%의 힘으로
버티는 거고요. 70%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버텍스 그룹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지우고요. 웨이트 페인트를 다시 해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에다가 자,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서 골 옵션의 버텍스 그룹을 방금 만들어 놓은 웨이트 페인트 칠해 놓은 이 그룹으로 해주고 디폴트 값을 1로 최대로 올려볼게요.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보면요. 자, 이렇게. 자, 이거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웨이트 페인트 모드에서 한번 볼게요. 자, 재생해보면 웨이트 페인트가 1인 부분은 이 디폴트 값의 1의 힘으로 딱 그 자리에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조금 더 확인하기 쉽게 오브젝트의 무게를 5kg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재생해보면요. 좀 더 심하게 내려오려고 하죠. 자, 좀 더 재미있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오브젝트의 엣지 옵션에서 스티프니스를 켜놨는데요. 이거를 꺼줄게요. 스티프니스를 끄게 되면 사각형들이 이렇게 찌그러질 수 있죠. 그리고 밴딩 옵션도 0으로 해주겠습니다. 이 엣지가 이렇게 완전히 붙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켜주면요. 마치 천조각처럼 이렇게 찌그러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40프레임에 여기 로케이션에다가 I 눌러서 키프레임 만들어주고요. 90프레임에 가서 X축으로 움직여줄게요. 옆으로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I 눌러서 키프레임 넣어주고요. 자, 재생해볼게요. 쭉 처지고 옆으로 이렇게 이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죠. 이 골 안에 있는 옵션을 좀 살펴볼게요. 자, 디폴트가 1인데 지금 미니멈과 맥시멈이 0과 1로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맥스가 1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이 오브젝트 안에서 웨이트 페인트가 가장 큰 값이 1이죠. 가장 큰 값이 이 버티는 힘을 최대로 갖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맥스가 버티는 힘을 0.5 이렇게 해놓으면 웨이트 페인트의 가장 큰 값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이 버티는 힘을 0.5만 갖게 되는 겁니다.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면요. 같이 떨어지죠, 이렇게. 웨이트 페인트로 최대로 칠해도 0.5의 버티는 힘밖에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미니멈 값은 웨이트 페인트가 0인 부분은 버티는 힘도 0인 거예요. 미니멈 값을 0.9로 올리면요. 웨이트 페인트가 0인 부분도 버티는 힘을 많이 갖게 되는 거겠죠. 자, 재생해보면 이렇게. 웨이트 페인트가 없는 부분도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골 옵션이 왜 많이 사용되는 거냐면요. 오브젝트 안에서 특정 부분을 고정시킬 수 있잖아요. 다양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애니메이션 같은 거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Shift A 누르고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올리고 X축으로 돌려주고요. 자, 얘 Subdivide를 좀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쪽 버텍스들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버텍스 그룹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어사인 눌러줘야 됩니다. 자, 웨이트 1로 어사인을 해주면 자, 이 부분만 웨이트가 1이 되겠죠. 웨이트 페인트로 보면 이렇게 웨이트가 칠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얘한테 소프트 바디를 줄게요. 골에서 버텍스 그룹을 방금 만든 그룹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디폴트 값을 1로 올릴게요. 완전히 고정될 수 있게. 그 다음에 엣지 들어가서요. 밴딩을 한 2 정도 줄까요? 그리고 기본 무게를 한 3 정도로 올려볼게요. 이 오브젝트가 깃발처럼 보이게 되죠. 자, 여기에다가 바람을 좀 불어줄게요. Shift A 누르고 Force Field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티클이나 이런 거에다가 외부적 힘을 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윈드가 있죠. 윈드를 만들어주고요. 위로 올려서 이렇게 돌려줄게요. 이렇게 바람이 불 수 있게 해주고 자, 바람이 0이었다가 한 80프레임 정도부터 자, 100프레임에 와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게 하고 키프레임 눌러줄게요. 쭉 찌그러지다가 바람 불면 슉 펴지죠. 이 골이라고 하는 옵션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죠? 자, 골 옵션은 끄고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셀프 컬리전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같은 오브젝트 안에서의 버텍스끼리의 충돌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복제를 하면 같은 오브젝트 안에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죠. 셀프 컬리전을 끈 상태에서 재생을 하면 이렇게 서로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냥 떨어지죠. 자, 셀프 컬리전을 켜주고 칼큘레이션 옵션을 그냥 맥시멀로 해줄게요. 자, 그 상태에서 재생을 해보면 자, 이렇게 같은 오브젝트끼리도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솔버는 이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관련된 거니까요. 필드 웨이트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중력값을 조정해 준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소프트바디 관련된 옵션들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프트바디를 활용한 예제 하나를 만들어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